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초등학생 자폐가 치료하면 과연 치료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주제예요. 이 주제는 지금 보자. 이게 다음 장은 이렇게 하네. 초등학생이라도 자폐 치료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부제는 조기 치료에 실패한 초등학생 자폐는 치료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이제 부제로 달아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제목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조기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강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좀 만 3세, 2세까지가 골든타임이라는 강조를 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3세 이전에 조기 치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조를 해왔고요. 3세 이전과 이후는 사실 치료율이나 치료 속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기 치료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이 뭐냐면, 이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고 나면 절망하여 치료 자체를 포기하면서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부모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히나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뭐 이 아이가 조기 치료를 강조하는 걸로 볼 때 치료했을 때도 호전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진료 상담하실 때 되면 이 초등학생 경우에는 늦어서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항상 그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조기 치료를 이제 강조하는 건 치료의 효율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이지, 조기 치료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치료는 효과가 현격하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하는 치료들 같은 경우는 면역 치료에 의해서 개선되어 들어가는 감각적에는 나이를 먹어도 치료 효과를 내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되어서라도 치료하면 현격한 호전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다. 이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려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증자폐부터 경증자폐까지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치료하면 이전에 했던 치료에 비해서 현격한 호전은 이루어집니다. 면역치료에 성공적 반응이 나타날 때 아이는 현격한 호전이 이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호전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다만 이 목표가 어디까지 둘 것인가 차이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초등학생이 됐을 때에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다 정상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실은 그래서 치료가 안 될 아이들은 이제 어렵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생이 됐을 경우에 정상 발달을 목표로 치료할 수 있는 애들이 일부 이제 제한적이다라는 거지, 이 현격한 호전을 목표로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자신의 아이가 초등학생 자폐일 때 과연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스스로 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설명을 드릴게요. 나이를 먹으면 치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퇴행이 고착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제가 이 아이들이 면역 이상에 의해서 뇌가 점점 자폐적인 뇌로 퇴행이 되면서 고착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브레인 자체가 원래 태어날 때는 상당히 정상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가 이게 점점 기능이 퇴행하면서 자폐적인 뇌로 뿌리를 내려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 고착화가 퇴행돼서 고착화가 진행됐기 때문이죠.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각처리장애 고착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자폐적인 감각처리 상태, 즉 사람을 보기보다 사물을 본다든지 어떤 촉감 추구를 한다든지 이상적인 시각처리 한다, 청각처리 상태가 있다든지, 이 감각처리 상태가 우리가 볼 땐 이상하지만 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 친구들은,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들은 그런 이상한 방식의 감각처리 방식 자체를 편리하게 느낍니다. 이거는 자신한테 편리한 처리 방식 상태로 고착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둘째는, 이게 둘째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지능 손상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친구들이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떨어진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퇴행이 쭉 지속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제가 애들을 갖다 임상적으로 관찰해 보면 만 3세 4세 넘어가면서 몰입장애가 진행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능 손상이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점이 되면 얘들이 태어날 때 지적장애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이후가 경과하면서 지능 손상이 진행돼서 지적 장애화가 진행되어 사회적 학습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래와 사회적 발달 수준의 격차가 커서 사회적 고립도가 강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센터에서 치료하고 우리가 지금 면역 치료에 성공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정상 생활로 복귀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인 발달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발달 수준이라고 판정을 갖다 댈 수 있을 정도까지 치료가 되려면 이 또래하고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인 그 생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래하고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발달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수적인 거는 이 센터나 치료 사이에서 대체되지 않아요. 또래 친구와 교류가 이루어질 때 이 아이들은 점차로 그 사회적인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폐 치료의 그 경과 과정이라는 거는 심각한 장애를 빨리빨리 벗어나게 만들어서 일반 아동과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이를 먹고 온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또래 아이들하고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또 너무 크다 보니까 치료를 해서 애가 많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 또래하고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에는 너무 격차가 커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치료해서 좋아진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발달 수준, 즉 또래 수준까지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즉 격차가 커져서 사회적 고립도가 강해진다. 즉 친구, 또래와 친구로서 사귀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감각장애가 고착화되는 것, 지적장애가 진행되는 것, 사회적 고립도가 진행되는 것,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초등학교가 돼서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역은 이 세 가지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벗어나서 정상 발달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를 먹은 이후에 치료 반응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이 앞에서 말한 감각처리 장애의 문제는 고착화가 되더라도 나이를 먹어도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이제 부모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치료법을 해보면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눈맞춤이 좋아집니다. 1, 2주 내에 좋아지고 2, 3주 내에 현격한 눈맞 시선 처리 능력을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근데 이게 애기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 애들도 이루어지고요. 심지어 나중에 제가 10대 아이들을 표현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10대 청소년기에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즉 감각처리 장애는 나이를 먹어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눈맞춤을 못하던 청소년도 눈맞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심지어 성인도 시선처리 능력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소리에 대한 반응체계 처리도 훨씬 더 나아져요. 촉감적인 이상 감각상태도 면역치료를 갖다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개선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를 먹어도 감각처리 장애는 회복이 가능한다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뇌에서도 원시적인 뇌에 해당해서 이런 현상이 나이를 먹어도 회복이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런데 이 지능 손상은 회복이 어려워요. 지능이 손상돼갖고 아이가 학습 능력 자체가 상실되는 아이는 이 면역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학습 능력 자체를 갖다 획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컴퓨터로 치면은 펜티엄으로 태어났던 애가 퇴행하면서 486이 떨어지고 486이었던 애가 386으로 떨어지고 386이었던 애가 286으로 떨어지고 286이었던 애가 2비트 정도로 아주 질 낮은 컴퓨터로 이 다운그레이드 돼가듯이 이 사양 자체가 손상이 돼가는 거예요. 지적 손상이라는 건. 근데 이걸 갖다가 면역 치료나 뭐 식이요법이나 무슨 뭐 ABA로 다시 이 지적 능력을 올린다? 그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 능력의 회복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지능 손상이 적은 상태로 학습 능력을 유지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저희가 더 높은 수준의 발달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발달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학습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초등학생 정도의 치료 성과를 갖다가 굉장히 높은 수준, 즉 정상 발달 수준까지 목표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거예요. 감각 손상은 좋다, 있어도 좋다. 눈맞춤도 못하고 막 소리도 이상한 반응에도 좋은데 만약에 학습 능력을 유지한다. 글도 읽고 쓴다든지 가리키면 애가 배우는 능력이 있다면 얘네들은 지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감각장애가 개선되면서 오히려 나이를 먹어도 치료하면서 호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래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여기다 제시해 놨어요. 초등학생이라도 정상 발달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 학습 능력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은 언어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언어 사용이 가능하고 저학년 수준에서 학습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아동이어야 돼요. 뭔가 가리키면 좀 배워서 그걸 갖다 재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그러므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언어나 학습 능력이 가능한 것이 아이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경증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정상 발달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상 범주로 회복을 목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 사용 능력이 떨어지든지 학습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중증 자폐인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경우에 정상 발달을 목표로 하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상 발달은 어려워도 자폐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할 수 있어요. 즉 제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목표로 하라고 그러냐면 기초적인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즉 뭐냐면 가족끼리 의사소통을 갖다 하고 마음에 있는 정을 나누는 대화를 갖다 나눌 수 있는 정도의 회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직업생활을 갖다 할 수 있게끔까지는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지금 이런 사례들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엊그저께 봤던 친구가 초등학생이 돼서 치료를 하러 왔는데 초등학교 이 친구가 3학년인가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학년, 4학년. 근데 말을 못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쯤 들어갈 때쯤 즉 7살쯤에 말을 하기 시작하고 8살 때 애가 보니까 정말 중증 자폐였던 거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말 한마디도 못하던 무발화 자폐 상태였는데 애가 7살 때 말을 하기 시작했고 8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한글을 깨치고 기본적인 덧셈 뺄셈을 해요. 지금 상태는 뭐냐면 8살, 9살 되고가 4학년인가 5학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애가 굉장히 큰 아이인데 눈맞춤도 이상하고 아이가 말도 되게 유아틱한 언어 방식들을 하고 소리 톤도 이상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학습 능력을 유지하고 있고 언어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몇 퍼센트라고 가능성을 갖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 정상 발달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점점점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요 영상 이후에 다른 유튜브의 블로그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초등학생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갖다 앞에 두고 있는데 언어 능력과 학습 능력이 굉장히 유창한데 눈맞춤도 굉장히 떨어지고 사람과 교류 능력이 떨어져서 감각적으로는 중증 자폐인 상태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호전돼 나가는 걸 보면서도 이 초등학생에서도 정상 발달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영상에서 진호라는 애 사례도 보면은 굉장히 중증 자폐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 치료로 부모하고 소통하고 형제와 소통하면서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하게 되는 사례가 영상에 남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정확한 치료가 진행되면 현격한 호전 증세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의 아스퍼거라든지 아스퍼거 증후군이든지 경증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면 언어가 가능하다면 초등학생에도 정상 발달을 목표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형적한 호전을 이뤄서 수 있도록 치료에 전념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마지막 이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위해서는 절대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들과 소통하는 것, 가족과 소통하는 것, 나아가서 가까운 친지와 소통하는 능력을 갖다가 획득하도록 해야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실패한다면 이 아이들은 정말 성인이 됐을 때 사회적인 고립과 괴리, 그 다음에 격리, 시설의 격리도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런 거는 상상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초등학생이 돼도 그 정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회복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다 하시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